창원 성산구 및 통영 고성 지역에 거주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애국 동지들이 조국이 염려되어 우리의 작은 마음을 한데 모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함께 걱정해보고자 저희들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멀쩡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어느 날 갑자기 불순한 세력들이 야합하여 이른바 보도된 것처럼 형님 40여 명 준비되었습니다. 이어서 현 좌익 집권 세력과 숫자로 야합 속전속결 절차와 과정의 우연적인 모순투성이 불법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노동신문 사설에서 꾸준히 박 대통령의 탄핵을 위장 국회의원들을 통해 지령을 내린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현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란 자가 연설에서 현 종북주사파 정권의 수괴인 문재인 보고 김정은의 수색 대변인이란 소리를 했다 하여 여당의 항의를 받자 박수치며 잘했다고 희희낙낙거리는 어이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찌 자기를 손으로 정권을 바치고 오늘날 이런 혼란과 위기를 조성해놓고 일말의 부끄러움과 반성 없이 뻔뻔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시시닥거리는 이런 정당 의원들의 행태를 어떻게 보셨나요? 눈을 들어 어디를 둘러봐도 진정성이 없고 거짓과 권모술수, 그때그때 자기들 입신을 위해 이리저리 줏대없이 기웃거리는, 그래서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파괴시키는 세력뿐입니다. 다행히도 유일무이한 깨끗하고 사리사욕 없는 정직한 애국 세력 대한애국당이 출연을 보면서 기대와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한석밖에 없이 개무시 위협 속에서도 서러움을 직삼키면서 초지일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두 독재자를 척결하는데 앞장서며 억울하게 불법 감금되어 있는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원상복귀를 외치며 애타게 호소하는 대한 애국당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에 여러분의 지역구인 창원의 성산구 및 통영 고성 지역에 대한 애국당 깃발을 들고 출마한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민초 젊은 여성 진순정 후보와 해군에서 바다를 지키고 해양 지도를 만들며 고국을 위해 군복무를 마친 때묻지 않은 겸손한 일꾼 박청정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두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조원진 대표와 함께 힘을 보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때묻지 않은 정직한 차기의 진정한 일꾼으로 여러분들의 지역구를 배신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지난 1년 반 동안 대한 애국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 신의 정직함을 가까이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성정당 정치인들 신물나게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 워싱턴 애국 동지들의 한마음 한뜻을 모아 감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대한 애국당을 기억하시고 창원 성산구의 진순정 기호 행운의 7번과 통영의 박청정 후보 기호 6번의 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 DC 애국 동지 회원 일동 드림. 이 시대에 필요한 새 일꾼 기호 6번 박청정 후보에게 한 표를, 바른 말하는 사람 박청정 뽑아 통영을 청정하게 만들라. 기호 6번 대한애국당 박청정. 박청정. 기호 6번 박청정 통영 고성의 새 일꾼.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린 정의와 진실이 대한애국당 통영 기호 6번 박청정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합니다. 워싱턴 DC 애국 동지회 대한애국당 박청정. 박청정.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 왜곡, 자유민주 부정, 시장 경제 부정, 일어나 외치고 싸워야 합니다. 불법 조작, 탄핵, 원천 무효, 썩은 정치인에 섰고, 사법부에 섰고, 언론에 섰고, 이제는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청정한 통영 기호 6번 박청정을 국회로, 대한애국당 박청정! 박청정! 박청정!